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 사명살이라는 걸 접하게 됩니다. 백호대사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살들이 조금 좋지가 않고 좀 흉하다 해가지고 꺼리는 살로 좀 봅니다. 그런데 이 살이 있다고 해서 사주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혹은 인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한번 강의를 한번 시작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랜 세월 사주 상담을 해오면서 그런 부분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어딘가에서 상담을 받는데 백호대살이 있다, 사명살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안 된다, 혹은 우리 아이가 결혼 문제에서 너무나 고민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일일이 답변을 좀 하는 편이지만, 오늘은 사주 태생에서 사명살도 가지고 있고 백호대살도 가지고 있고 괴강살도 가지고 있는 사람, 한번 그 사례를 하나를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태어난 날이 개축입니다. 개축. 태어난 날입니다. 일주에 일주. 배우자 자리에 축. 백호대살을 가지고 있다. 백호대살은 좀 좋지는 않죠. 보편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개축은, 축은 금의 곧장이다 그랬습니다. 금. 금은, 여기에 있어서 금은 뭐냐? 모친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금 자체는 모친. 어머니를 이야기해 주겠죠. 근데 곧장에 있으니까 어머니의 가슴의 응어리 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뭔가 좀 소갈이 가슴 아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날은 개미입니다. 개미. 여기는 같은 비견인데 개가 이내 임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 중에 하나, 아니면 형제 중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뭐라면 좀 그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여기에 임묘된다는 것이죠. 임묘. 얘는 임묘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금생수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술, 이렇게 보겠죠. 경술. 자, 보면 태어난 시는 제가 이것은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개수를 갖고 있는데 백호대사를 가지고 있다. 축, 술 및 사명사를 가지고 있다. 경술, 괴강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아주 좋지가 않죠. 너무나 막 이게 사명사에다가 백호대사에다가 괴강사에다가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형을 치고받고 있으니까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의 주인공이 대한민국의 팝스타 이병헌 씨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자리에 오르고 그 인기와 명예를 누리는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혹시라도 내 자식과 내 남편, 혹은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주를 알고 난 다음에 남편이 백호대사를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다. 그것은 사주 전체를 놓고 봐줘야 한다. 자, 그런데 이 태생에서는 이렇게 사명사를 갖고 있으면, 형사를 갖고 있으면서 흉사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흉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가 되고 최고의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건가?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주 원국에 이런 부분이 있어도 얘는 누구의 조정을 받냐면 대운의 조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운에 의해서 그냥 차려 부동산에 취할 수밖에 없는, 대운에 의해서 얘는 새로 지배를 받는다. 자, 대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신입니다. 갑신. 을류, 병술, 정해, 무자, 기축, 이렇게 나옵니다. 기축. 대운은 3대운입니다. 3, 13, 23, 33, 43, 54. 현재는 무자대운이죠. 실제로 이것만 가지고도
육친 관계가 정말 편합니다. 와이프는 어떤 건가, 어머니는 어떤 건가, 아버지는 어떤 건가, 형제는 어떤 건가, 형제는 어떤 삶을 산 것인가, 아버지는 어떤 것인가, 어머니는 어떤 건가, 와이프는 어떤 건가, 이걸 그냥 뻔히 보이죠. 얼마든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할 수는 없는 거고, 단 여기에 돌아다니 이렇게 사명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있는데도 왜 최고의 스타에 가느냐? 자, 대운을 보자는 것이죠. 유가 들어왔을 때 사유축 합을 합니다. 사유축을 합을 하고 술이 들어올 때는 얘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뭔가 좀 끄름이 나요. 근데 해가 들어올 때는 해면미 합을 합니다. 여기에서 전성기가 들어오기 시작해 최고의 운의 운발을 잡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무자대운이 현재 들어와 있다. 자, 그런데 얘가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주가 어쨌든 잘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살이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하느냐, 또 백고대살이 있을 때 어떤 걸 주의하느냐, 대운에서 이렇게 신강으로 가게 될 때는 신강사주인지 신약사주인지 봐라. 신약사주일 때는 얘가 들어올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신강사주일 때는 이 형사를 마음껏 자기가 누리고 권력을 휘두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강사주로 흘러갈 때는 얘가 정해가 23세, 33세 같으면 이럴 때는 판검사를 합니다. 권력으로 가요. 근데 이때는 약하니까 문화예술 쪽으로 빠지죠. 일간 비를 갖고 태어났다. 한 여름철이다. 그러니까 비가 여름철에 내렸다면 소나기겠죠. 소나기는 시원하겠죠. 그러니까 기쁨을 주다 그랬습니다. 기쁨을 주는 일. 그러니까 대중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했겠죠. 그런데 얘가 정해가 일찍 23세, 33세는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겠죠. 권력기관으로 가겠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들어오면서 33세에서 43세에 들어오면서 이 사주가 힘을 받기 시작을 해요. 힘을 받으니까 뭐냐? 자기 권력을 취하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리고 무자가 들어오면서 자축합을 하게 됩니다. 얘가 들어오면서 얘도 힘이 생기죠. 근데 얘하고 얘하고는 또 차이가 많아요. 왜? 이 해라는 자체는 기름진 거예요. 기름진 거. 굉장히 이 속에는 간목이 있는데, 수생고 간목이 있는데, 이는 그래서 해월이 제가 목림절 나무를 심다. 4월 5일 날은 여름 나무를 심는 것이고, 11월 달 해월 첫째 주에는 뭐냐, 굵은 나무를 옮겨 심어도 좋다. 가지치기 다 좋은 시기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잘 안 죽어요. 4월 5일 때 11월 첫째 주. 근데 이 시기에 해하고 물하고 이 시기에 물과 다르다는 거지. 얘는 얼고 좀 추워요. 얘는 잘 자라게 하는 물이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끝발이 33세, 43세 끝발이 좋았다. 43세, 53세 조금 약하다. 그런데 올해 그래도 이 사주 하나 보너스를 드리자면 신축년에는 얘를 이 안으로 투입을 시켜보면 신축년에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뇌가 아프다, 이 말에 뇌가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보겠죠. 왜 아프니까 했을 때 조금 이때는 집안의 어머니나 어머니의 건강을 좀 취하라, 이렇게 보겠죠. 혹은 이때는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 수원섭섭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언제 그럽니까 한다면 당연히 여름철로 가야겠죠. 6월과 7월 달 양력으로 6월달, 특히 7월달, 6월 20일에서 7월 20일 사이 이럴 때 여러가지가 힘들다, 이렇게 보겠죠. 이런 사주 작품을 한다면 어느 때를 해야 하냐면 당연히 해월에 해야겠죠. 해월. 해월이면 11월달이다, 이죠. 올 11월달 4.4분기에 작품을 들어가도록 하라. 그때야 괜찮다. 상반기 하는 건 별볼일 없다. 거부를 하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 이병헌 씨를 제가 만났을 때 작품 때문에도 왔습니다. 작품 때문에. 그래서 저 그 당시도 이런 이야기를, 작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 이 사주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사주에서는 올해 같은 것은 힘들다. 그런데
사명살이 있는 것은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뭐가 있다? 마음고생은 한다. 시련 많다. 왜? 꼭대기가 있으니까 바람이 많을 수밖에 없죠. 여기는 늘 바람이 불죠. 꼭대기는요. 이 밑에는 바람이 안 불 수가 있지만 산 꼭대기는 늘 바람이 분다. 형사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마음고생이 있다. 이걸 얘기해 주죠. 근데 올해 같은 축 자체가 도는 것은 뭐냐? 조금 근심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많이 이때는 건강 문제를 어머니든지 좀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왜?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좀 좋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해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 부분을 형사를 갖고 있을 때 그런 때는 이제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명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명살이나 백호대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주가 신강해지면 특히 신강하면 이 형살 자체를 자기가 오히려 조자리에 청룡도 휘두르듯이 휘두르고 자기가 오히려 활용하고 이롭게 만든다. 이것을 참고하셔라. 그러니까 백호대살을 사명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주를 먼저 볼 때 신약한 건가 신강한가를 보아라. 용신을 떠나서 신강한가 신약한가를 보아라. 그 두 번째는 뭐냐? 사주에서 용신이 진신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가? 진신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 이 부분을 가지고 거기서 흉이냐 길이냐를 길하냐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주는 올해 신축년 내년 이민년에 작품하기가 좋은 사주다. 이게 올 11월에서 작품 들어가서 내년에는 아마 이들은 작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냥 좀 오히려 숨어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다. 이게 작품을 한다 해도 크게 올해는 두각 발휘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분명히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대중 앞에 올해는 좀 꽁꽁 숨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사사분계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작품을 하는 사주다. 왜? 이병헌 씨가 이 명리에 대한 것을 그래도 잘 참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무모한 도전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주 지혜로운 친구고 현명한 친구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봅니다. 한번 사명사를 이야기했습니다. 백호대살도 사주 원국을 지배하는 것은 얘다. 대운이다. 얘가 밭이라면 얘는 기후다. 이 밭에 어떤 기후가 오느냐에 따라서 농작물이 자라고 못 자라니까 이 대운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세운에서 추수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얘가 전체적인 기후를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